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빌드 배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스를 꾸린 다음에 빌드 배포를 하기 위한 툴들을 여러분들 다 또 구축을 일반적으로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어떤 점이 제일 어렵습니까? 어떤 점이 어렵냐면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빌드 배포 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컨테이너 형태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을 빌드를 한 다음에 이를 컨테이너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걸 저 우리가 흔히 뭐 컨테이너 빌드 혹은 도커 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발자들 중에 이 컨테이너로 만드는 거를 아는 개발자들이 있는데 모르는 개발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운영자들이 그러면 또 컨테이너로 이 이미지 화해를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느냐. 운영자는 더더욱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예, 뭐 기존에 당신들 그냥 빌드한 거 그대로 서버에다가 배포를 하면 되지. 이걸 굳이 왜 컨테이너 왜 만들라 해? 이런 이슈들이 늘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 컨테이너에 대한 빌드 부분을 저희 아코디언이 자동으로 다 처리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쉽게 컨테이너로 만들고 이 컨테이너 만들어진 거를 또 버전 관리를 위해서 컨테이너 레파지토리에서 집어넣고 또 승인받고 배포하는 이 모든 과정을 파이프라인을 만든다 그러거든요. 이 파이프라인을 저희 측에서 GUI를 통해서 이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다 스크립을 다 여러분 개발을 하셔야 되거든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크립을 또 잘 짜면 되는데 그렇죠. 예, 실수해서 오류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잘 못 짜는 이런 개발자들은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도 아까 뭐 잠시 이제 개인적인 시간에 말씀 우리가 나눴지만 개발자 뽑는 게 이제 하늘의 별따기예요. 예,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에 이 적은 인력으로 많은 배포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언제 다 스크립 짜고 또 스크립을 누구나 잘 짤 수 있는 고급화된 개발자. 개발자들이 이런 데서 시간 쓰면 그 사람 또 퇴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내공 있는 이 개발자를 뽑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네. 이제 신입 개발자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래도 품질이 훅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이런 이제 툴을 써가지고 소프트한테 다 맡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스크립을 짜지 않고 이 마우스로 이렇게 배포 파이프라인을 서로 만들어서 쉽게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쿠버티스 환경에서는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아, 그럼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네.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생산하고 폐기하고 다시 재생산해서 빌드하고 배포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자 하는 게 바로 파스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 CI/CD 파이프라인입니다. 아, 그리고 이 CI/CD 파이프라인을 이제 싱글 클러스터 내뿐만 아니라 멀티 클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기 예시에 보이는 화면처럼 개발계가 있고 테스트계가 있고 운영계가 있습니다. 이게 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관리하려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얘를 네임스페이스로 쪼개서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서 배포를 하면 좋은데 보안 이슈 때문에 개발계, 스테이징계, 운영계를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되는 그렇죠. 대가 존재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은 반드시 클러스터를 구분을 해서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클러스터가 달라지게 되면 서로 배포를 못합니다. 네. 배포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서로 인증인과관계를 다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계에서 가지고 있는 계정, 이 테스트계에서 똑같은 계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수적으로 맞춰주셔야 되고 이걸 또 퍼블릭 클라우드로 배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요즘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굉장히 대세로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운영계가 프라이빗만 있는 게 아니고 퍼블릭계에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프라이빗 쪽은 개발계만 존재하고 이 배포는 운영계 쪽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사용하는 이런 고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배포할 거냐, 그리고 이 배포를 자동화할 거냐. 자, 이걸 아코디언에서 제공해드리는 통합 계정 관리와 CI/CD를 통해서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맨텍 솔루션 CI/CD 파이프라인은 내재화로 된 개발인지 아니면 오픈소스 기반으로 패키지화한 것인지요? 네. 예.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예. 저희가 제공해놓은 그 CI/CD는 저희 내재화도 있고 오픈소스 기반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으로만 하게 되면 멀티 테너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정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반은 이제 CD는 아르고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네. CI는 저희 자체가 그냥 개발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엔진 기반으로 저희가 멀티 테너시가 가능하게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방송 토크화이트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